다시 쉬운 단계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그냥 쉽게 가르치진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 다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빈이가 해야 될 거는 뒤에 사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물어봤지만 뭐 묻고 답하기가 이어지고 있냐 하면 안무를 할수 있는지 그죠. 지난 시간에 할수 있는지 물어봤고요. 네. 이번에 뭐할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온 거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셔플 좀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위에 선생님 못 쓰겠다. You can jump. 그렇죠. You can jump의 뜻은? 나는 점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자 문장이랑 끝에 마침표 온점이나 또는 물음표를 붙이거나 또는 느낌표 붙인 이것들을 보고 문장이라 하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총몇 가지가 있다? 누가지? 아, 그래요.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문장이란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니까. 문장은 누가 다 하겠네요.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는데? 양념실, 거꾸로 하나 할 순서? 네, 순서대로 합시다. 하듯이, 순서대로 하면? 하듯이. 비동사, 양념실. 오케이.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양념실. 그 중에서 지금 무슨 방법이에요? 양념실. 누가 내가 뭐 한다? 점프하다. 점프할 수 있다. 너는 점프할 수 있다. 자, 양념시 쓸때 조심해야 될 점을 얘기했는데.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한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주의사항은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한번 해볼까요?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근데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 문장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양념실. 영엽씨 누구를 집어넣으란 말이야? 양념시 뭐뭐 할 것이다 will도 양념시고 일 뭐뭐 할수 있다 can도 can 양념시고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도 양념시인데 너는 행복하다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양념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아, should 행복해져야만 한답니까? 할것아 will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can 선생님이 지금 뭐를 뭐로 만들래? 너는 행복하다를 뭐로 만들어 보자. 너는 너는 행복 행복해질 수 있다 있다로 만들래. will 그러면 이 표현에다가 영어로 생각하면 뭘 집어넣어야지 이 표현으로 바뀌어? can can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능 오케이. 그럼 you are happy에다가 너는 행복하다 애들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you can be 그렇지. happy be happy. 자, 양념 씨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해서 첫 번째 뒤에가 하다 뭐뭐 하다 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어. 원래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원래는 뭐야? are 근데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양념시 뒤에는 양념을 뿌려줬을 때는 양념을 뿌려진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하기야. 네. 오케이. 자,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네. Yes, I can. I can jump. Yes, I can. I can jump. 점프의 뜻은? 점프하다. 그러면 무슨 시야? 하듯이. 그럼 양념시 뒤에 하다시 쓴거 맞네요. 네. 됐습니까? 그럼 점프의 뜻이 점프하다면 뭐 얘를 뭐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점핑. 이렇게 바꿨을 때도 있겠네. 얘는 네. 몇 가지? 네 가지. 얘는 두 가지.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을 한번 말해 볼까요? 점프하는 것. 점프하기 위하여 점프하기 위한 점프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뜻은 몇 가지고? 점프하는 중인 점프하는 것. 그렇죠. 아, 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Can you cook? 쿡의 뜻은 요리하다. 그러니까 얘하고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I can't. I can't jump and cook. I can't cook. 그러니까 cook의 Yeah. 뜻은 요리하다니까 양념식 뒤에 올 수가 있죠. I can't는 뭐 해드린 말이죠? cannot. 그렇죠. 만약에 나는 요리할 수 있다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응. I can't cook. 나는 요리할 것이다면, I will cook. 나는 요리해야만 한다면. I should cook. 그래서 should, will, can 공통점. 양념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draw 뜻은 그리다. 하다시 맞죠. 오케이. 그랬더니 No, I can't. I can't draw. 오케이. I can't 뒤에 생겼단 말이야. Draw? I can draw. 그렇죠. 이거 무슨 시 맞죠? 무슨 시? 양념실. 맞는데, 그러면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하다시 써야 되는데,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Can you draw? can you draw를 썼기 때문에, 얘를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렇게 괄호. 괄호는 뭐할수 있다는 의미야? 안 해도 된다는 그렇죠. 생략이라 그래요. 할수 있다. 생략. 오케이. 그러면 쓰기 시험 친 거. 너는 날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fly? fly의 뜻은? 날 타. 오케이. 너한 발로 깡총깡총 뛸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hop?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잠깐만요. Can you jump? Yes, I can. I can jump. Can you cook? No, I can't. I can't cook. Can you draw? 그다음에 draw, cook, jump, fly. No, yes, can. 오케이. 퍼펙트. 어렵지 않아. 잘했어. Good job. 깔끔하게 끝났어.